신여 왕국 복음의 반모의 말씀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반모의 말씀이 나가고 있고 어, 이 반모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통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이 반모와 요셉을 통해서 어, 주님께서 이런 통치를 또 증거하실 것입니다. 자 요한 계시로1장9절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한남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시대가 열렸고 증인의 시대가 열렸고 신부의 세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 이 땅에 어느 정도 기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폭포수와 같이 천연왕국 복음의 폭포수와 같은 시대를 여실 것입니다. 주님 먼저 이들이 증인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을 입게 하시고 또한 계속해서 이 땅에 이 어둠의 땅에 등불을 드는 신부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증거가 해방받지 않도록 철장 건세로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증거에 주님 함께 동역하여 주시고, 말씀의 영을 강하게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니다 예수님 기다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모는 어떤 섬이라고 했죠? 어떤 땅이라고 했죠? 철저히 소외되고, 버림받고, 그리고 뭐, 고아와 가부같이 연약하고, 또, 죄인들이나 거하는, 음, 도피성과 같은 땅이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동안, 이 멍해를 메고 한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면서 어, 이제 이 땅은 이 반모는 더 이상 멸시천대받는 땅이 아니다. 음. 이제 예수 그리스의 증거로 일어나는 땅이 되게 됩니다. 반모에서 증거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증인과 함께.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어, 하나님 나라와 통치의 나타남입니다. 음. 그래서 이 나라와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 선녀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 그리스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양육하실 건가?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부모가 엄청난 대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부모는 자신의 자녀에게 이 기업을 물려주길 원해요. 물려주길 원해요. 그리고 이 기업을 경영케 하기 위해서 경영 수업을 시키겠죠. 그리고 경영자의 마인드를 가리키겠죠. 그리고 통치자는 사실 명령하고 다스리는 자잖아요. 아내 자녀가 이 기업을 잘 통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를 이어서 어, 이 기업을 운영할 사람이 이 사람이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아들을 어, 아주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조직을 명령하고 다스리는 훈련을 어렸을 적부터 시켜야겠다. 음, 라고 판단하고 경영 운영진의 그 어린 아이를 앉혀놓는 부모가 없죠. 그렇죠? 성형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마찬가지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도록 단장하시는데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려함과 명성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어디서 시작됐어요? 반모에서 시작됐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통치는요, 높은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낮은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요, 굉장히 낮아져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통치권이 주어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모와 같이 어느 기간은 결박당하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계속 훈련시키고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통치에 진정한 수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반모는 소외되고 버림받고 결박당한 섬입니다 결박당했죠. 착고에 메어있잖아요 거기는 다 노예들이 갔던 섬이에요 노예들 채석장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차고 때가 됐을 때, 어, 그 차고를 푸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반모로부터 시작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통치를 익히기 위해서, 먼저 머리에 있는 것을 머리부터 이렇게 훈련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리더십 훈련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적용을 하는데 거기서는 통치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런 시스템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시키지 않아요. 아무리 백날, 천날 그 마인드 훈련을 해봤자 거기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통치, 진정한 리더십은요. 그런 잘 조직되었고 훈련되어진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근본이 말씀에서 일어납니다. 일단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읽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돼요. 음. 여러분 반모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왕국과 그 통치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인물이 있어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했던 것럼 요셉입니다. 형제에게 버림받았죠. 로 어디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반모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왕국 통치를 배울 수 있다. 자, 시편 105편 17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함이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이미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요셉은 이미 태에서 통치자로 예정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로 부르심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예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먼저 그런 한 목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못에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창고 구절을 보게 되면 나중에 요셉은 자신의 꿈을 형제들에게 막 이야기를 해요. 이때 요셉의 꿈은 단지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치 요셉의 꿈과 같이 하나님의 기억과 상속을 이을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주신 꿈과 같다. 이상과 계시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너무 좋은 말씀이죠. 요셉이 자기가 이후에 통치자가 되는 꿈을 꾸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이 마치 우리들에게 요셉의 꿈과 같다는 거예요. 아멘! 음. 자, 요셉이 자신들의 형제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듯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하늘의 통치자로 예정함을 잇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그 꿈과 이상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같이 듣는 게 마치 꿈을 꾸는 거. 요셉이 꿈을 꾸는. 자, 사도행전 2장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리라. 아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 우리를 요셉으로 불러 주셨네요. 그래서 이 꿈을 꾸게 하시네요. 요한계시록 나라의 말씀으로 꿈꾸게 하시고 자, 이상을 받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리고 다음 참고고절 읽어주시겠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 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꼬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야 돼.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이제 창고 구절에 보면 두번입니다두번 꿈은 증거예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은 증거입니다. 그렇죠? 창고 구절을 보면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창고 구절을 보면 요셉은 자신의 꿈, 이 예언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형제들은 야 내가 네가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느냐 네가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냐라고 요셉을 미워하게 되지만 이 예언은 요셉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셉을 야곱의 형제들이 머리로 예정하셨고 통치자로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태에서 응. 여러분 요셉이 이미 형제들의 머리가 돼서 통치를 맡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디를 통해서 알수 있냐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지어준 채색 옷을 통해서 알수 있어요. 채색 옷을 이스라엘은 어... 유도 그 누구야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어요. 구별했어요. 아, 이것은 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람은 이 형제들의 왕이 될 것이고 통치를 맡게 될 것이라는 걸 상징하고 있는데 왜 채색 옷이 왜 채색 옷은 무지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채색옷은 무지개를 상징해요. 어, 요셉의 채색옷은 무지개를 상징합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세계와 통치를 상징해요. 음. 하나님과 언약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상속하고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말씀이 이 복음으로, 이 무지개로 옷을 입도록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요, 계속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고 계세요. 예전에 해방복음이라고 하셨는데, 통치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체가 통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 다스리는 자로서 통치함을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께서는 어린 양이 보좌에서 나오는 나라의 통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장성케 하실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채색 옷으로, 무지개로. 자, 요한계시록 4장 3절 보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자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 보자에 둘린 게 무지개래요. 보자, 이 왕의 왕자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바로 이 무지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만약에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온다면, 그러니까 구름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증인이고 증겁니다 그런데 그 증거 속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면 그것이 바로 나의 언약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 말씀으로 나와 언약을 하자는 거야. 결국 하나님의 참된 증인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응. 증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요셉의 꿈을 육체의 관점으로 이제 해석해서, 아니, 요셉은 왜그 <laughs> 꿈을 얘기해가지고, 자기만 혼자 알고, 있지, 그쵸? 그걸 왜 얘기해가지고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갔나라고 해석해서 우리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시기하게 된다. 여러분, 어, 이건 완전 육체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요셉의 꿈은요 단순한 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증거 예언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꿈에서 두 번을 꾸는데 연차적으로 자신과 함께 형제 11명 그러니까 12죠 그렇죠 이 12형제가 계속 상징화되고 있어요 12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꾸었던 것은요 개인적인 차원으로 꾸었던 꿈이 아니에요 사실 아멘 어. 개인적인 차원의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나라 차원의 예언의 말씀을 요셉에게 게시를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요셉의 심령을 통해서 선포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결국 선포되어야 됩니다. 요셉이 뭐 성격이 그래서 나타내기를 좋아서 막 떠들고 다녔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증거로 나타내기 위해서 요셉의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 예언의 선포를 통해서 요셉이 미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해를 입은 한 여인이 아들을 해산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를 해를 입은 한 여인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상징하겠죠 이 신부가 열두별의 멸류관을 쓰고 있잖아요 어, 아들은 이 신부된 교회에게 주신 하임 나라 예언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부된 교회가 하임 나라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예언을 성취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할때 이렇게 영적 세계에서는 미움을 받는 거예요. 미움을 받아요. 영적 세계에서 이 신분을 붉은 용에 쫓기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통치자로 예정함을 잇고 청년 왕국에서 이렇게 다스리도록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세계에서 이렇게 미움과 학대, 율법의 학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김이 우리 속에 거한 줄 알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를 성취해 나갈 줄 알고 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결국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잖아요. 요셉이 선포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어, 교회를 통해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세계의 회복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왕로를 타며 새세토록 다스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최후 교회에게 원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자 에덴에서 아담과하와가 불순종해서 이제 에덴을 떠나가게 됐죠 이때 하나님도 사실상 하나님이 창조했던 세계를 상실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스릴 자가 없잖아요 나는 이 다스린 권세를 다 창조해놓고 이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 다스릴 자들이 불순종해서 에덴에서 나갔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가장 그 머리된 자들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상실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사람을 두고 다스리도록 하셨는데 이 사람이 타락했으니 하나님의 창조 세계도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에덴의 상실을요 아담과 하와의 관점에서만 생각했어요. 얼마나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그 상실감이 컸을까. 그러나 에덴은 사실상 아담과 하와의 작품이 아니에요. 그쵸 물론 아담과 하와도 상실이 컸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누렸지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수고하면서 만들었던 세계가 아니었다는 거야. 예 이걸 통해서 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에덴은 하나님의 세계고 하나님의 창조고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상실감에 대해서 상고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상실이 얼마나 컸을까? 에덴과 하와를 쫓겨 나갔을 때 하나님의 상실 또한 얼마나 컸을까? 아담과 하와는 비교될 수가 없어요. 상실은. 그래서 상실하셨던 만큼 이 소망도 강렬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서 직접 육체를 입고 내려오셨겠습니까? 이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입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세계를 다스리는 자들로.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강렬히 열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땅 위에 진정한 성전을 세우시고 이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때가 오길 우리도 염원하고 바라요 그렇죠? 2000년 왕국이 빨리 오길 우리도 바라지만 하나님은 더욱 염원하시고, 더욱 간절히 소망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원한다. 우리 또한 원한다고 우리가 준비됐다고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다고 항상 이제 말씀. 나는 다 준비가 됐어. 나는 다 준비가 됐어. 우리가 준비가 됐다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를 다스리도록 불러주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입은 자죠. 아, 이렇게 하늘의 통치자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을 성령께서 어떻게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가? 야, 내가 통치자로 예정됐으니 어렸을 때부터 통치자 자리에 앉고 특별 대우 받으면서 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라, 빛을 발하여라 하지 않고. 오히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아 이방의 종으로 팔려가서 하나님의 착고의 때를 견디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모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에게 주신 착고의 때를 상징해요. 착고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착고가 영원히 요셉을 묶여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자유케 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결박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아내들을 찾고도 하나님의 때에는 반드시 풀리고 하나님이 어린 양의 아내를 신원하실 것임을 상징합니다 이때 신원하실 때는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안 일어나세요 왜냐하면 대역전극을 쓰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강력하게 일어나죠 그 작은 섬을 통해서 온 영토를 호적을 시켜야 되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이 복음이 일어나도록 하시겠습니까? 자, 이사야 34장 8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성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자, 이사야 62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인을, 곧 왕이 다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의를 위해서 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서 이제 종으로서 충성을 다하고 어, 성김을 다했지만 오히려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 자신의 누명을 신원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권세가 없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자신의 이 착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마치 같이 왕궁 감옥에 갇혀 있던 두관원의 꿈을 해몽하게 되면서 이제 착고를 벗어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오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철저하게 막아버리시죠. 이제 얼마나 좋았을까요, 요셉은, 그렇죠? 아, 내가 이제 하필 이두관원의 꿈을 해몽하게 돼서 이제 나를 기억하라고 왕한테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 있으면 내가 풀려나겠지 했는데 2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는 정말 어디에서 일어나지 정말 성김에서 일어났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디발 집에 가서도 정말 거기 가서 충성되게 섬겼거든요. 근데 감옥에 가서도 섬겨요. 기억하시죠? 제가 창고 구 안에 나오는데 두술 가난과 떡 가난을 섬겨요. 섬기게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께서 섬김에 훈련을 시켜요 왜냐하면 정말 진정한 통치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이 임하기 위해서 증거가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낮아져야 되고 교만하면 안 돼요 정말 섬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말 빛을 바랍니다 어중간하게 엎드리셔도 안 되고요 정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서 이 공의가 빛같이 바라야 돼요 창호 네. 구절 읽어주시겠어요?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유 여기에서도 오기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주여. <laughs> 잊었더라. 그리고 다음 구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정말 하나님의 때는 만 2년 후에 였습니다. 그리고 내일은요, 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제부터 마지막 그 휴거 전, 대환란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어, 혼인잔치가 진행되는지, 영적 호적이 진행되는지, 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내일 또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내일 나누겠습니다. 자, 술간원의 꿈 해몽을 하고 이제 만 2년 후에 바로의 꿈 해몽을 하고 드디어 이제 착고를 풀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매개하신 착고의 기간은요, 내가 기도하고 구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아,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의 한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창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그 착고를 메고 있어야 돼요 어, 술 간원의 꿈 해몽을 통해서 착고를 풀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만 2년 후에야 그 착고를 푸셨습니다 이때 만 2년이라는 것은 실제 물리적인 시간으로 생각했을 때도 어, 사실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제 나 이제 감옥에서 나갈 거다 하고 생각했는데 2년이 지났어요. 아, 소망이 그냥 바닥을 쳤겠죠. 아, 내가 못 나갈 수도 있겠구나. 이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는구나. 평생 이렇게 감옥에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 어둠이 지배했을 수 있어요. 육체 우리는 육체에 연약하니까요. 그렇죠? 아마 마음에 감옥을 나간다는 것 자체를 포기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요, 혈과 육의 인간적인 모든 것이 바닥을 칠 때요. 항상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행하십니다. 흙암에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만이 년으로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증거가 꽉찼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그렇죠? 이제 기근이 오잖아요, 이 땅에. 온 세상에 기근이 올때이 요셉을 준비시켜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실 어, 계획을 가졌어요. 그쵸? 근데 이 증인 안에 있는 증거가 일부 차도 안 내고 꽉 차야지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요셉은요, 2년 전에 술관원과 그 떡관원의꿈 해몽을 했어요. 아주 정확하게 했어요. 어, 요셉에게 이미 하나님의 지혜 계시에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계시의 정신으로 통치를 할수 있었겠지만, 그로부터 2년이 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에 합당한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꽉찰 때까지는 묶어두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증거를 보내주셔도 이 증거가 꽉 차서 일어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묶어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합당한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완전히 꽉 차, 만 2년이라는 건꽉 찼다는 거예요. 그렇죠왜 2년이라 안 하고 만 2년이라 하겠어요? 아주 꽉 찼다. 꽉찰 때까지는, 어, 하느님께서 가둬두고, 숨겨두시고, 그리고 훈련하시고,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의 정권적인 시작은 증거가 꽉 찼을 때 부터입니다. 여러분. 이때 교회는 증거받은 증인이 되어서, 이제 하늘과 땅의 건세를 받고, 사발의 온유대,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는 그 열쇠를 주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가 일어나야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실 수 있고 새 성전의 영광의 역사를 이제 새 세토로 나타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반모에서 일어났죠. 이제 반모는 더 이상 찾고 메인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 한데 땅에서는 버림받았고 이제 미움받은 땅이었지만, 이제 최우 소망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반모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전체의 나라의 패가 지금 반모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모의 역으로, 최우 소망이 역으로 반모에서 시작돼서 일곱 교회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버림받았던 사람이었지만 찾고, 시간을 참고, 오려 형제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양식을 담당하게 되고, 어, 영적 권세자의 자리에서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셨고, 요셉은 그것을 감내했습니다. 감내하고 이제 어떤 일이냐? 이사야 60장 1 4절부터2 2절 보겠습니다.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음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져 노을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 것이라고 바로 천연왕국이에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부터 44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국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래서 요셉에게 채워졌던 착고는요, 유고로 볼 때는 하나님의 정제와도 같고요. 그리고 심판과 같지만 사람들도 그렇게 봐요. 아저 사람한테 하나님의 심판 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여요. 그렇지만, 그때가 다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금사슬입니다. 여러분, 금사슬, 아가서 말씀을 할 때, 같이 나눴죠? 금사슬 뭡니까? 왕궁에서도 아주 고귀한 신분, 통치권을 맡은 자들에게, 이렇게, 신분적으로, 상징적으로 걸려있던, 금, 금 목걸이입니다. 금사슬입니다. 금을 조금만 해도 비싼데, <laughs> 금이 사슬로 해서, 이렇게, 목에 걸려있으니, 정말 하나님 나라에, 내가 딱 봐도 아저 사람은 VIP구나.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요셉을 금사슬로 구별. 형제들은 금사슬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 성령의 증거라고 하셨어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의 증거를 이루기 위해서 찾고 채인 심령은 증인이 돼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VIP로 명성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증거를 허락하기 위해서 만드셨던 그 착고의 멍해를 오직 믿음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신원의 때를 허락하시고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곤 등불로 세우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어 이제 천년 왕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양육을 받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이 천녀들도 이 다 신부로 증인이 돼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배워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통치를 교육받는 때요 예전에는 통치로 교육받은 적이 없어요 이제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배워가는 때예요 근데 여기 100%가 다 통치하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뭐그 이방인들한테 희한한 소리 다 듣고요 그렇죠? 마게 뭐 내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서 나는 왕이랬는데 뭐 나는 꼭 종인 것 같은 삶을 살아요 사, 실제로요 그렇죠. 실제로 회사 다니는 분들 보 하루도 책상 뒤집어 엎고나 <laughs> 어, 간다. 이렇게 하고 싶은 경우들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제 세상의 내모시니까, 아 어,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요셉을 정말 이방인에 가가지고 종로로 하게 하셨던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서 너 통치 교육 받으라는 거예요. 심지어 또 감옥까지 와서도 가난도 수정들라고 거기서 통치교육을, 성김에서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양육, 성령님이 양육하신 다는 기쁨이 있어요. 성령님이 양육하지 못했을 때는 사실 거기 열매가 안나오거든 백날, 첫날 거기서 그냥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때 훈련하시는 것은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통치자로 양육하는 거예요. 대기업의 아들을 말단해서 훈련시키는 정말 대기업의 오너가 정말 지혜롭듯이 우리 지혜의 아비가 되시는, 지혜로운 아비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맨 밑에서부터,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양육을 하신다는 거죠. 거기서 통치로 배우게 하신다는 거죠. 자, 파모와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보좌와 통치는 어, 착고체인 소망이 없는 땅에서 시작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이스라엘의 그 생명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지파의 생명이 결국 요셉에게 있었잖아요. 요셉의 지혜에 있었잖아요. 요셉의 지혜로부터 시작됐듯이 하나님께서는 찾고체인 소망이 없는 종으로 팔려간 땅이 반모와 같은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시겠다 바로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뭐 아직 모르겠지만 세상은 <laughs> 우리를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년 왕국의 기초는 이 반모와 같이 한때는 버림받았던 것 같은 작은 자를 통해서 시작하실 것입니다. 자, 스바냐 3장 17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대외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 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멘. 자 천년 왕국에서 천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천 천년 왕국에서 천년 이거 실제 천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한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년 왕국의 성전을 상징하는 에스겔 3 성전 문지방에서 이제 생수가 흘러나와서 일천척 일천척 더해지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의 사랑의 깊이를 뜻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고 하지만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천년 왕국에서 일천 척, 일천 척, 일천척 더해지는 그 생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알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천년 왕국에서 천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냥 사랑의 장막이에요. 아멘. 사랑의 나라예요. 그리고 천년 왕국 자체가 사랑의 나라일 수밖에 없는 것이 왜이겠습니까? 천년 왕국 자체가 혼인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음. 예수님과 성도들의 진정한 어, 혼인 잔치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에 사랑 없이 결혼식이 되는 것이 없죠. 어, 예수님과 성도들의 혼인을 상징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천국 왕국 사랑의 나라입니다.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요 증거와 신부라는 단어가 계속 많이 등장해요. 요한계시록의 보 증거, 신부. 천연왕국은 증거와 신부의 나라입니다 증거와 신부의 나라는 거냐? 예수님과 신부의 나라는 거라는 거야. 왜냐하면 증거는 예수님이거든요.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처음부터 한 육체로 인식하고 영접을 하게 돼요. 영접을 했어요. 요한계절록 증거와 신부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여러분 바로 이 천연왕국은요, 증거와 신부의 나라입니다늘 어, 성화에 보면 이제 항상 머리 길고 이제 새마포 입으신. 사람이 육체이신 예수님을 보고 이것이 다 예수님이다 생각했고 실제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맞아요. 맞지만 예수님의 본체는 물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피우는 때문에 예수님의 본질은 물과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올려주세요. 아까 쓴 거. 예수 그리스도는 증거입니다. 어. 이것이 가장 정확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증거와 신부는 예수님과 혼인한 신부. 그래서 천년 왕국은 이렇게 증거와 신부의 나라라는 거예요. 한몸된 나라예요. 증거와 신부가 한몸된 사람도 있고 천년 왕국에는 이제 증거랑 결혼할 처녀들이 있고 그런 나라가 천년 왕국의 나라예요. 뭐 천년 왕국에서 V.I.P.는 증거와 신부가 결혼한. 그 새해로 살려면 성전을 입은 자들이 이제 부해할 거예요. 아멘. 천여들은 그걸 보고 이제 자기들도 결국 한몸이 돼서 이제 천국을, 천국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아멘. 2000년 전에는 이 증거가 우리의 육체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셔야 했기 때문에 한 육체로 오셨지만 이제 십자가의 대속죄 사건 이후 모든 육체에게 성령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는 시대가 열렸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의 증거를 받은 육체는 증인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부으십니다. 이 관점에 대해서는 내일 또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음. 하나님의 통치 시대라는 것이 정확히 뭘 말하는 건지 어, 내일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나갈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의 증거가 성령의 증인과 하기 때문에 증인은 예수님과 한 몸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가 아니라, <laughs> 예수님의 증거가 이 신부의 육체 안에 함께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 관점에서는, 어, 부부는 한 몸이죠. 응, 한 몸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멘. 결국 우리는 이, 이 몸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왕국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증거와 한몸된 증인들, 즉 어린 양과 한몸으로 혼인한 신부들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면서 위로받고 기뻐하는 시대예요 정말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흘려보내고 싶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천연왕국의 복음의 증거. 네, 이상으로 보여주셨어요. 목이 잘려나가고 꿀이 쏟아지더라고요. 아멘. 목이 목에서 꼬리 쏟아지더라고요. 어, 하나님께서는 꿀을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꿀은 사랑이잖아요. 천연양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공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증거로 인하여 반모에 있는 사도 요한은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사도 요한을증인으로 얘기했잖아요. 어, 증인이면서 하나님 어린양의 신부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무슨 말씀이 있으신 줄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 이제 어, 증거를 받은 사람이 사도 요한은 증인이다. 그러나 증인이면서 신부이다. 음. 자 요한계시록 19장 9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러분,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개역 한글에서는 대언의 영으로 되어 있고요. 개역 개정이랑 헬라와 원본에서는 예언의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 어,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 이 예언의 말씀이, 예언의 영이라. 음.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요한계시록 1장 2절 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로 22장 17절 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는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데 이 증거가 신부 안에 같이 거하기 때문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저는 이걸 통해 아, 사도 요한이 신부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잖아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으면서도 요한복음의 저자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꼭 자신을 가리키기를 뭐라고 기억했습니까?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 딱 기록했어요. 한번 볼까요? 몇 구절이 있던데 요한복음 13장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제자 중에 이렇게 예수의 품에 탁 이렇게 항상 안기려고 하고 품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자연스러운 행동이 항상 사도요한한테서 사실 좀 쑥스럽잖아요. 근데 사도요한을 이렇게 잘 표현을 했네요. 이것은 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 사랑하시는 제자, 이것은 요한 자신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한 안에 성령이 기록한 것으로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세대를 위한 예언의 말씀을 요한 계시록을 누가 기록하십니까? 사도 요한의 궁창을 통해서 성령께서 기록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 가운데 특별히 신부의 사랑을 예수님께 입은 거구나 이 신부의 세대를 위한 마지막 남은 그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의 종류도 여러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하시길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셨는데 뭐 어떤 경우에는 친구의 사랑으로 얘기하셨고 또는 어 스승과 제자의 사랑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비 자녀의 사랑일 수도 있는데 베푸신 사랑의 모양이 여러 있겠지만 어 사도 요한에게 성령으로 베푸신 사랑이 마치 신랑이 어 신부의 사랑과 같다 어 사도 요한은 정말 그 신부의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같은 남자였지만, 정말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근데 그걸 성령께 서락하신 거예요. 왜냐면 신부의 세대를 기록을 해야 되니까. 아멘. 음.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요한계 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영접하면 좋을까? 바로 사도 요한과 같이. 왜냐면 이걸 통해서 신부가 일어나야 되니까. 아멘. 어떻게 이해하고 영접하면 좋을까? 아, 맞지.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증거를 사랑해서 한 몸으로 혼인한 신부와 같이 하여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가서 8장 6절 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두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강력하지만 질투도. 아주 불과 같이 강력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초청장을 그냥 거역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마지막 초청장이잖아요.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과 나와의 혼입니다. 그렇죠? 응. 영원한 그 가정은 거기가 진짜 가정이고 이것은 그냥 그림자예요. 그렇죠. 그림자를 붙들고 있으니까 더 힘든 거예요. 때론 괴롭기도 하고 영원한 것을 더 붙드시고 아멘. 서로 혼인에 동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 혼자보다는 또 옆에 사람이 있으니 더 기도하고 한 몸을 있으니까 나으니까 주신 거지 거기 정신을 팔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네. 아니에 웃을 일이 아니에요. 처하나님은 이럴 때 보면 좀 강력한 걸 원하시지 결혼은 결혼이고 하나님과의 마음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과 사를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까지 마치고요. 내일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바로의 공과 이상 그것을 해몽하는 또 요셉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적 혼인 잔치가 이 땅에 어떻게 어 일어나게 될지 또한 말씀을 풀어 나가겠습니다. 네, 네. 천연왕국 복음이 보니까 어렵지가 않네요. 그래서 오늘 찬양하고 이제 기도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